하버트 굴룸 버스트의 도움을 받아 오그로 변신하고 주변 오그 성체를 관찰해야 합니다. 오! 와우 어둠 땅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저는 와우를 클래식만 해봤는데 클래식은 만렙이 60이었죠. 본편인 격전의 아제로스는 만렙이 120이었다고 합니다. 확장팩마다 점점 만렙이 올라가서 이번에 다음 확장팩인 어둠 땅은 만렙이 이제 60으로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0으로 압축이 된 버전이고요. 지금 어둠 땅 사전 패치에서는 어둠 땅 본편이 나오면은 볼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를 새로 만들면은 절입 구간에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같이 한번 보러 가죠. 이 어둠 땅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문신 같은 걸 넣을 수 있게 패치가 됐다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래픽 차이가 확실히 나긴 하네요. 클래식이랑은. 저는 오크를 할 건데 언데드가 이번에 패치가 돼서 막 썩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데드를 한번 먼저 만들어보죠. 어떻게 하는 거지? 아예 그냥 안 썩게 만들 수도 있네요? 이러면 그냥 인간 아닌가? 이러면 그냥 인간 아닌가? 구안화사 걸린 인간 아니야? 근데 뼈를 썩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영상을 보니까 설정하는 게 이거 세 개밖에 없네요? 저는 뭐 세세하게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오크로 가죠. 근데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네요. 없는 게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야수 유령. 이렇게 흰색. 전쟁 문양은 흰색이군요. 저는 없이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문신이 추가됐지만 업계 구렛나루만 갖고 가겠습니다. 추방자의 해안 시험의 골짜기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추방자의 해안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니까. 추방자의 해안으로 가겠습니다. 당신 강대한 호드의 병사입니다. 이들은 각지에 뿌리를 둔 여러 종족의 연합으로 자유, 명예, 영광이라는 기치 아래 단결했습니다. 미지의 섬을 탐험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호드 원정대가 최근 실종됐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신병으로서 구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그리마에서 출항했습니다. 사라진 원정대원을 찾아 이들을 고향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호드를 위하여! 경로 클래식이랑 똑같네 이펙트가. 호드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소. 우리 원정대를. 경험치 올라가는 텍스트도 똑같네. 아이고. 장군님, 곧 폭풍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겁니다. 병사들이여, 단단히 버티게. 폭풍이 삼킨대요. 우리 임무에 집중하게. 신병 살아있었군. 살아있었군. 다시 뭉쳐야 하네. 햇병아리 신병이니 나와 같이 가는 게 좋겠군. 좋습니다. 와, 이 장군님 따라오네. 장군님이 캐리 해주는 건가? 장군님 레벨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실망입니다. 코드는 절대 병사를 처벌이지 않는다네. 내 딸도 찾아내고 말 걸세. 자기 딸 잃어버렸대요. 붕붕이 추진기 마크 5로 지역을 정찰하라는데 이게 뭔 소릴까요? 이거구나. 이거 정찰하라고? 카메라는 정상 작동하는 것 같네요. 카메라가 달렸는데
사람 왜 태워보는 건가? 신병이 떼굴떼굴 추락할 경우에 대비하려고요. 아, 이건 녹음 중이었나? 이봐, 친구. 여기에 동의한 이상 법적 책임은 자네한테 있는 거 알지? 오우거페어. 뭔가 보이네. 기괴한 송장. 와, 엄청 커. 좀비 하수인. 이게 그 스컬지 부대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저게 뭘까요? 이 영혼을 취하고 용을 되살릴 거다. 이 비겁한 놈들, 곧 호드 전력이 너희를 처단할 거다. 아, 그따위는 우리 용이 박살낼 거다. 다른 의식을 살펴봐야겠군. 네 최후의 순간을 즐겨라. 장군님, 딸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어, 등에 이렇게 달리네. 멧돼지 크기를 조종하랍니다. 여기 있다. 조그매짐. 어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거대 멧돼지도 필요 없겠는 걸. 그래, 아이고.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어서 장군님께 돌아가자고. 붕붕이 타고 좀비 날려버리기. 올 보더랜드 됐는데 어떻게 쓰는 거죠? 1번. 어어! 오호! 개사기. 경험치 안 주나요? 템빨로 잡는 거라서 안 주나 봐. 저번에 법적 책임 어쩌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 장치가 말이야 곧 폭발할 것 같아. 악. 싸울 때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단결했을 때 강한 거란다. 자, 엄마가 안 보여. 그들을 알겠습니다. 오우건 놈들이 강령수를 사용해 죽은 병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놈들의 암흑 마법에 우리 같은 재물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곧 의식을 거행해서 이미 시작됐군요. 지금껏 모은 생명력으로 욕을. 그렇다면 우리도 움직여야겠. 기억해라. 힘을 합치면 호드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것을 오우거가 의식을 끝마치기 전에 막아내는 거다. 록타르 오가르. 록타르 오가르. 또 말이죠. 당신은 생존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부담은 갖지 말고요. 우와. 끝까지 의식을 막으셔야 합니다. 아싸. 오, 구한 게 아니라 두둥강 낸 것 같은데? 날력이 봉인한 놈들을 추방자 흐른. 딱 돼. 오, 스켈레톤이네. 어, 소구하러 온 거구나. 어서 올라타세요. 올라타래요. 아, 오! 와우. 자동으로 운전해 줍니다. 야. 살아 나왔군요. 다행입니다. 와. 엄청 크다. 사람인가요? 마격. 오, 레벨업. 뭔가 거대한 것이 오고 있네. 그럼 함께 처단하세나. 뭔가 거대한 게 오고 있다. 오. 아하, 마격 좋고요. 다음 효과 빛의 속도를 맞습니다. 올. 어, 됐다. 빛의 정령. 그거처럼 생겼네요. 크라크나크. 크라크나크란다. 흑마법사 소환수. 와, 짱 빨라. 하버트 굴룸버스트의 도움을 받아 오거로 변신하고 주변 오거 성체를 관찰해야 합니다. 정찰해야 합니다. 오. 자발적인 실험 대상자는 보기 드문 사람. 오. 이제 온 것처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옷과 손만 흔들게. 모자라 보일수록 좋을걸세. 재물이 다 들어왔군. 요리용 구덩이로 가서 고르그로스에게 손 흔들어라. 재물 보여주면 된다. 재물 보여주면 된다. 움직이게. 은식에 관한 단서를 찾아보세요. 보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재물들이군. 손인사 입력. 손인사. 귀엽네요. 재물들을 뒤로 끌고 가라. 녀석들의 대장한테 했던 것처럼. 썬더워커 장군, 봉인을 파괴해야 하네. 어서! 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나 5건데요? 어 됐다. 자 비활성화. 이렇게 쉽게 내려오다니. 하지만 서둘러 오고의 의식을 막아야. 저 뒤쪽인가 보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암흑 망치 성체 던전을 완료해야 됩니다. 파티 찾기를 이용해서 던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엄청 쉽게 간다. 파티가 있는 거야? 내가 오거의 주의를 끌 테니 자네는 놈들을 처치해 내고 말 걸세. 오 정해다 정해.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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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 보스인가 보다. 고르그로스의 경호원이군. 공격 계획은 어떻게 되죠? 신병, 자네가 먼저 치면 내가 돌진하겠네. 내가 먼저? 우리 앞길을 막을 순 없네. 오키도키. 의식 못 막는다. 아유 나 너무 아픈데? 방패 올려. 휴자, 치유를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록탈. 힐 주는 거 맞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힐 힐 힐 막욕이나 먹으라고. 어 이빨 나왔습니다. 어허 파랑색 장비네. 분명 근처에 있을 걸세. 도검이네 도검. 좋습니다. 어 일로 가는 건가요? 빨리 와 고로고로스 잡아야지. 소중한 용을 따라 죽을 준비나. 저기 용이구나. 벌레놈들, 의식을 막을 수는 없다. 잠깐만 잠깐 가도 올려. 이리 와. 어 뭐야? 어? 뭐 이거 때려 그럼 지금. 라브 뭐 장 나야? 왜 나야? 오 마격으로 한 방에 안 죽는 거 진짜. 아 잡았습니다. 용빈을 외투. 어허. 오거도 용도 우리 발 밑에 쓰러졌네. 하늘도 우리의 승리를 밝게 비춰. 어 이러면 끝나는 건가 그냥? 원정대를 찾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 신병 떠날 준비가 되면 말하게. 와 역시 우리를 찾을 줄 알았어. 비와 번개의 축복을. 폭풍에 맞서 싸우며 왔다네. 폭풍이 맞서 싸우러 왔다. 우리 임무에 집중하게. 10레벨 됐습니다. 황금 투구. 투구 생겼다. 고드를 위해 와이번을 타고 우리의 터전 오그리마로 가세나. 오그리마로 가세나. 우리를 기다리네. 어... 가죠. 이 섬은 회복이 필요해요. 아 오우거들 도망가네요 밑에서. 아 되게 잘 만들었다. 계속 가야되나 이렇게? 여기 올 때 배 타고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와이번으로 날아갈 수 있으면은 왜 배 탄 거죠?
인원이 좀 줄어서 태워주는 건가? 자, 노스랜드에서 오그리마로 돌아왔습니다. 오그리마, 강대한 호드의 포로. 호드의 자긍심과 끈기를 나타내는 상징인 오그리마에서는 호드의 시민들이 모여 흥정을 주고받고 힘을 다집니다. 이들의 오랜 숙적이자 고압적인 얼라이언스. 오, 끊임없이 멋있다. 그런 맛이 같지 않나요? 하나, 그 어떤 적도 호드의 용감무쌍한 병사들에게 맞설 순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동족인 오크는 본디 정복을 위해 아제로스에 왔지만 지금은 최고의 용사들과 함께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이 아제로스를 노립니다. 아제로스를 지키기 위해 용감한 영웅들이 나서야 합니다. 호드를 위하여! 호드를 위하여! 끝났네요, 장군님. 아, 장비 되게 빵빵하게 준다. 풀세트인가요, 이러면? 엄청나게 많이 좋습니다, 어찌됐건. 아, 지금까지 어둠 땅 사전 패치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둠 땅 본편이 나오면은 같이 한번 즐겨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코로나 조심하세요.